얼마님 속닥입니다. 실전에 지금 여기 제 신당, 제 신당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이 제 신당이고요. 그 신당 옆으로 지금 여기가 학원이에요. 학원 장소가 굉장히 넓죠. 여기에는 뭐 여기 저렇게 굿상을 차릴 수 있는 각종 도구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상도 저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젊어서는 가급적이면 여기 신당에서 굿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나이가 먹고 힘에 부치다 보니까 첫째로 굿을 하면은 우리가 이게 할 일이 많아요. 그릇도 챙겨야지, 밥도 먹어야지, 도구도 있어야지, 뭐 여러 가지 그 할 일이 많아요. 끝나면 설거지해야지. 이게 이 굿상처럼 다이를 항상 펴놓고 있을 만큼 안 되니까 상을 조립했다 폈다 해야지. 끝나면 음식물 쓰레기니 뭐 각종 쓰레기 처리해야지.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먹고 힘에 부치니까 요즘엔 조금 몇 푼 쓰더라도 굿당을 좀 나가는 편인데, 굿당 나가면 편해요. 굿당 나가면 되게 편해. 굿당 나가면 편한데 어떤 경우에는 금액이 작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굿당 나가는 것이 많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당집 신당에서 굿이나 고사 치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문제는 똑같아요. 내가 동네에서 굿이나 고사 치송을 하면 아무래도 징도 치고 장구도 치고 어떤 경우는 피리도 보려고 뭐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이때 소음 문제로 주변하고 마찰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은 환경이냐, 그랬을 때 반드시 굿은 어려워도 작은 고사나 치성은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동네가 그렇게 야박하지 않으면은 징 조금 치면서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살풀이나 삼재풀이나 홍수맥이나 간단한 치성 같은 거 빌어주는 거 이런 거는 얼마든지 집에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크기가 문제란 말이에요. 크기 굿상을 차려놓고 고사상을 차려놓을 만큼 공간이 되느냐, 이것이 문제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신당에 각종 도구가 다 있느냐, 재기라든지 상이라든지 설거지하고 어느 때는 작두도 타야 되고 뭐 이런 다양한 굿을 진행하다 보면은 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여기에 보면은 뭐 없는 게 없이 다 있어요. 뭐 꽃도 있고 저기 꽃도 있잖아요. 꽃도 있고 여기 보면 뭐 조상옷도 쌓아놓은 게 있고 뭐 없는 게 없어요. 여기 보세요. 창호지 모아놓은 거, 꽃 모아놓은 거, 눈물수건, 뭐 천존다리, 뭐 오색다리, 뭐 저렇게 꽃도 저렇게 막 여기저기 박혀있고 작두타는 도구도 있고 없는 게 없이 이렇게 갖춰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무래도 그 땅이라는 여러 사람을 위해서 다양하게 준비해놓은 데보다는 확실히 이 모든 게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편리해서 나가는 것 뿐이지 아주 과거로 돌아가서 더 오래전에, 지금부터 이 무당이 정말로 문화를 해.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지금 같은 굿당이라는 문화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제가 집에서 했어요. 그때도 제가 집에서 어지간하면 제가 집에서 재물 다 차리고 상 다 준비하고 그 집에서 하니까. 그래서 동네 잔치가 되면서 이때 상이 모질라면 개똥이네에서 하나 빌려와, 소똥이네 빌려와, 이렇게 해서 구세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제가 집에서 하는 그 당시의 문화가 지금은 무당집에서 할 수도 있고 무당집에 못하니까 굿당이라는 문화로 지금 절충안이 생기고 뿐이야. 절충안이 다만 집에서, 무당집 집에서 신당에서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떠드는 선생들이 여 뒤에는 무슨 말이 깔려 있냐면은, 너가 네 신당에서 제갓집 굿을 하면 첫째로 제갓집 귀신이 처진다. 제갓집 귀신이 처지면 어때? 근데 제갓집 귀신이 처지면 꼭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힌대. 또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면 내가 답답하대. 당연하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갓집 귀신이 왜 처지냐고. 왜? 여러분들이 점을 보는 제갓집의 지기를 느끼고 하는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신당에다가 제갓집들 축원카드 붙여놓는 거는, 축원카드 붙여놓고 초를 켜고 빌어주는 거는, 그건 제갓집 귀신이 안 쳐지나? 굿상 차리고 고사상 차리고 지성상 차리면은 제갓집 귀신이 붙나? 떨어지나? 이 도대체 대한민국 무당 선생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나만 생각하면 알 거를, 두 번만 생각하면 알 거를, 제갓집 귀신이 첫째는 점을 보면은 가요. 여러분들이 굿당에서 여러분들 몸에 실렸잖아. 굿당에서 여러분들 몸에 실렸는데 오히려 굿이 끝나면은 깔끔하게 가버리잖아. 그렇다고 간다고 완전히 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또 좋히고 빌다 보면은 제갓집 어떤 할머니가 그 집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도 있고, 어떤 제갓집은 그 집 할머니가 나와서 아 우리 애가 어떻다고 얘기해 줄 수도 있잖아요. 제갓집 귀신도 완전히 가는 게 아니야. 완전히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제갓집 귀신은 제갓집 조상 따라서 가고 제갓집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굿을 하고 고사를 하고 지성을 하고 얼마든지 신당에서 할 수 있어요. 다만 그것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나 크기나 장소나 조건이 구비가 돼 있느냐 문제야. 이것만 돼 있으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주변의 선생님들 크게 해놓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밖에 안 나가잖아. 그것이 또 이거 같이 굿을 하다 보면은 설거지도 해야지, 과일도 싸야지, 장도 봐와야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제자들이 있는 선생님들은 훨씬 더 수월하고, 그렇지 않아요 애동들은 내가 혼자 다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어, 옆에 있는 동료 무당, 선배 무당, 후배 무당 한 분 불러다가 내가 혼자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처음에 내려 굿받아가지고 그냥 굿을 막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선생님들 다 가져가 버리고 뭐가 남냐고, 뭐가 남아. 선생님들 다 죽어 나가면 뭐가 남아요. 차라리 100만원짜리 70만원짜리 고사를 하는 게 낫지. 그것도 100만원짜리 받아가지고 굿당비 주고 음식 차리고 내 주머니 뭐가 남아. 또 누구라도 하나 불러야 되지. 법사라도 징이라도 쳐준 사람 하나 불러야 되면은 내가 뭐가 남아. 그래도 무당이 봉사활동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굿을 띄고 고사를 하고 점을 봐서 한 푼이라도 내 주머니 남아야 되는데, 아 이놈하고 귀신이 쳐질까 무서우면 어떻게 무당 노릇을 해.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선생들 계속 끊임없이 뭐만 조금만 이상하면 너 귀신이 쳐졌다, 어제 그 손님 굿 잘못해서, 지들이 선생들이 굿 잘못해준 건 생각도 안 하고, 지들이 선생들이 굿 잘못해가지고 제갓집이 덜 풀린 걸 생각하는, 네가 신당에서 해가지고 귀신이 쳐졌다 그래서 네가 맡겠다, 너까지 맡겠다, 정신 빠진 소리들 하는 거잖아 이게. 너무 겁들 먹지 마시고 직접 한번 해보세요. 신당에서 하는 게 얼마나 편리한지. 다만 거기에는 이렇게 환경이나 이것이 조건이 맞춰져 있나 그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문제는 이제 굿이 끝나고 고사가 끝나고 지성이 끝나면은, 제가 며칠 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산닭을 잡았어, 아니면 돼지머리가 있어, 아니면은 뭐 북어든 조상옷이든 이걸 과연 어떻게 처리할 건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그 전에 선생님들한테 배우기는 깨끗한 데 가서 태워줘야지 조상님이 받아서 잘 간다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전국에 있는 어느 굿당이라도 가보세요. 어느 굿당이라도 가보면은 여러분들이 쓰고 나면 조상옷, 종이꽃,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들이 부수적으로 굿당에다가 놓고 가는 지저분한 물건들, 이런 것들이 어느 경우에는 제갓집한테 뭘 갖고 와서 대수대명하고 속옷을 묶어놓은 것도 있을 것이고, 어느 경우는 조상옷도 있을 것이고, 어느 경우는 다양한 물건들이 있는데 그것이 굿당에다 놓고 온다고. 굿당에서 지금은 소각이란 자체를 못해요. 법적으로 소각이란 자체를 다 못해. 음식은 종류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로 가고, 그 다음에 조상옷이나 종이꽃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일반 폐기물 내에서 매립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매립장. 지금은 동물 사체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산닭을 잡았다, 아니면 굿당에서 산닭을 잡았다, 동물 사체를 산에다가 묻고 땅에다 묻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는 불법이에요. 불법. 그 동물 사체를 묻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벌레도 생기고 그 동물 사체를 먹기 위해서 또 다른 산짐승, 들짐승이 달려들기 때문에
땅을 빼앗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 자체를 땅에다 묻는 자체가 불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돼지머리를 썼다 해도 그 돼지머리는 뼈다귀가 다 붙어있는 상태라서 음식물 쓰레기도 못 들어가요. 그거는 폐기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쓰레기 봉지를 큰 걸 해가지고 단단하게 안전하게 포장을 해서 종량제라는 쓰레기 봉투에다 버려야지. 산닭을 잡았다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을 수 없고 그거를 어디 가서 산에 묻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는 불법이에요. 지금은 바다에 가서 닭을 받아야 된다, 돼지를 받아야 된다, 음식물을 받아야 돼 뿌린다, 용왕을 모린다 해서 뿌리는 것도 이 음식물 투기 행위로 경찰이나 보건소나 이런 환경부 단체 직원들에게 걸리면 100% 벌금 물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법이 지금은 오로지 버릴 쓰레기냐 음식물 쓰레기냐 매립할 쓰레기냐 타는 쓰레기냐 안 타는 쓰레기냐 이것이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냐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냐를 갖고 따지는 거지 여러분들 집에서 고사치성을 하고 남은 조상옷이나 음식물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냐 조상이 그날 그 자리에서 받으면 그 다음에 폐기물이야 폐기물 여기서 쓰레기봉지에서 버리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 여러분들이 어느 경우에는 굿땅에다 갖다 준다 그래 과거에 지금부터 5년 전 10년 전에는 굿땅에서 삼촌들이 태워줬어요 지금은 굿땅에서조차 태울 수가 없어 굿땅에서 태우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다 그냥 일반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폐기물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 지금 현대 과거의 무당 노릇할 때랑 달라요. 과거에는 산에 들어가서 음식물이 남은 좀도 버리고 산소에 가서도 음식물 버리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것이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 불법이에요. 엄연히 다 불법. 불법 행위를 하다가 우리 무속인들이 환경 문제도 생각하고 자연 보호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깔끔하게 폐기물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많이 무속대합니다.